One thing that South Korea has led the world in for some time now has been its shockingly high suicide rate. According to the data compiled by Statistics Korea, a total of 12,906 Koreans took their own lives in 2022. The number of suicides per every 100,000 people came to 25.2, down slightly from the previous year's 26. Although this ignominious number has been falling off after reaching its peak of 28.5 in 2013, it remains the highest among all major advanced nations. From celebrities to young students and even teachers, people of various ages have taken their own lives for different reasons. Are Koreans really living unhappy lives? This is what Korea Now wants to find out by asking the average person on the street. 6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삶에 걱정이 좀 있거든요. 학원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시험도 막 걱정되고 오늘같이 시험 끝나고 엄청 좋은 날은 한 8점에서 9점 정도로 그냥 애들이랑 아무 생각 없이 놀 수 있으니까 저는 평소에도 그냥 시키는 대로 뭔가 해야 되는 대로 그냥 그런 걸로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는 것 같아서 만족도 한 5점에서 6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시간이 오히려 많이 남았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오히려 고민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해서 뭔가 잘 보이지 않는데 뭔가 지금 결정하기엔 이르다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야 하지? 라는 생각이 오히려 하루하루 생기니까 더 힘든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한 5 정도? 시험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부모님들도 또 애들을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하는 게 학생으로서는 제일 큰 목표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공부가 뭐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 같아요. 7? 중학교, 고등학교 때, 사춘기 때는 저도 되게 만족도가 낮았는데 어른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기회가 생기고 저는 그러면서 좀 만족도가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8? 일주일 전만 해도 아마 삶의 만족도가 한 3? 이 정도로 떨어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직장인의 삶? 일주일 동안 휴가를 쓰고 있고 지금도 휴가 중이거든요. 그러면서 만족도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휴식도 필요하고 일과 뭔가 내 삶의 분리 이런 것들로 에너지를 좀 많이 채우게 돼서 지금은 8이에요. 6 정도? 일단 물가도 많이 올랐고 예전보다 더 지금은 먹고 살 걱정을 더 해야 되는 것 같고 젊은 사람들이 더 걱정이에요. 취업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부모가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다 힘든 거죠. 저는 10입니다. 현재 어떤 만족도도 중요하지만 살아갈수록 더 좋아질 것 같다 하면은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학업에 대한 압박감 그런 게 좀 심한 것 같아요. 제 또래 친구들 중에서도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 고등학생들이랑 이제 외국 고등학생들을 비교해 봤을 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를 나가지 않으면은 이제 잘 살 수 없다는 고정관념이 박혀 있어서 조금만 우리가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틀에서 벗어나면 좀 이상한 사람, 특이한 사람 이렇게 보니까 그런 억압적인 분위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밀집해서 많이 살다 보니 비교를 안 할래야 옆 사람을 안 할 수가 없고 내 삶이 힘들다라고 드러내는 사람들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우울해한다거나 드러내지 않다 보니 마음의 병이 점점 깊어지는 게 아닐까. 자살을 왜 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장에 불안하거든요. 당장에 도망갈 수 있는 구멍이 제일 쉬운 게 뭐냐 하니까 멈춰버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 자살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자살하면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불행하겠죠. 갑자기 떠나버리니까. 자살하는 순간 후회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A lot of young people I met today were not satisfied with their lives, mostly due to academic stress and worries stemming from an uncertain future. However, older people with more experience in life said there's a lot more to see, learn, and enjoy in this world, and people should not make a spur-of-the-moment decision that can lead to an irrevocable outcome that's not tragic for themselves, but leave a deep scar among those left behind.
제가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녔거든요. 저희 반에 한 50명, 60명 반 아이가 있었는데 그 중에 두 명이 한글을 못 읽었어요. 졸업할 때까지. 그런데 동창회를 해요. 그 친구가 돈은 제일 많이 벌었어. 동창회비를 제일 많이 내더라고요. 아, 젊었을 때 특히 좋은 대학 크게 의미는 없거든요. 절대로 사회 만족도 성공하고도 관계없어요. 공부만이 위주가 되는 삶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것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른으로서 그런 나라를 잘 만들어가는 게 사회 구성원으로 제가 해야 할 몫인 것 같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열심히 하면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꿈꾸는 미래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슬프네요 좀. 네.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점심 뭐 먹지? 뭐 용돈 막 5천 원 받으면 엄청 행복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좀 힘들어도 나중에 되면 이제 아픈 날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기쁜 날이 올 거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할 수 있다. 가자. 가자.